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드디어 오늘 7세대 아반떼가 성대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 반응이 정말 뜨거운 하루였죠. 새로운 영상을 잠시 보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스 사운드가 제공됩니다. 소나타에서도 보스가 제공되는데 국내에 출시되는 아반떼에서도 보스 사운드가 당연히 제공되겠죠. 티저가 공개되고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한국 유튜버 채널에는 4,000명이 동시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미국 채널을 보니까 6,000명까지 동시에 접속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 쪽만 방송이 버벅버벅 하더군요. 유튜브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끊기는 현상을 보기 힘든데 오늘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서 보다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반떼 출시 행사는 한마디로 성대했습니다. 특히 어제 소렌토 온라인 런치 행사와 비교해보며 마치 대학로 소극장과 킨텍스에서 대규모 행사를 발표하는 것과 같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디테일한 사진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의 사진과 영상만 볼 수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좀 디테일한 사진을 보고 싶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70여 장의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대차에서도 무관중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저도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무음성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진은 한 7초, 한 8초 정도 보여드리고요. 유사하거나 비슷한 사진들은 한 3초, 5초 정도로 짧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좀 느리거나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재생 속도를 조정해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대차에서 공개한 모든 사진, 해외까지 싹 한번 뒤져봤습니다. 모든 사진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